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시장의 조정이 연일 이어지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유쌤께서 엄선해서 종목을 선정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유쌤, 네, 오늘의 리그 쟁탈전 종목 어떤 걸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네. 방산 쪽으로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공략의 전략을 좀 기준을 잡아서 전략을 올려드렸는데 바로 LIG 넥스원인데 이 종목 충분히 방산주로에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고 아무래도 좀 바닥 대비해서 많이 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유도무기 그리고 뭐 수중무기 해군 전투 체계 및 뭐 레이더 이렇게 이런 분야에 이런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군사 이제 미사일 쪽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업계 최초로 이제 중남미 및 동남아에서 국가의 각각 함대함과 유도무기 그리고 뭐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를 최초로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기준에서 수출길을 열었다라는 이제 회사로 볼 수 있고 뭐 지난해 이제 UAE에 35억 달러 규모의 지대공 미사일을 천공2라는 이제 이 미사일을 수출을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한데 올해 이제 말레이시아와 국제 해양 그리고 항공 전시회와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인 이제 폴란드에서 방산 전시회를 비롯해서 해외 전시회 등 국내에서도 주요 수출 제품을 일제 이제 다 소개를 좀 하면서 반응이 좋았고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했을 때 올해 충분히 수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수주가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대규모 수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충분히 대규모 수주가 또 기대가 되고 있고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5박 7일에 국빈 방미기를 이제 가면서 아무래도 이 내용 기준에서 군사협력 강화 관련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좀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HTS 상에서 간단하게 좀 볼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IG, 넥스원 뭐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기관의 단기적인 수급세가 이어지는 부분들 상당히 추가적인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적면 기준에서 간단하게도 살펴볼 텐데 올해를 뭐 기록해서 향후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컨센서스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차트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 기준에서 일단 보시면은 LIG 넥스원 오늘 뭐 가격 보시면은 84,500원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가격대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83,000원 정도 이 구간까지 혹시라도 내려온다 아니면 오늘 종가 기준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조금 설정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9만 원에서 9만 3천 원 이렇게 9만 3천 원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지수의 영향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의해서 하락세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손절가는 뭐 7만 6천 원 정도를 기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충분히 수주가 나온다면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